안녕하세요. 몸무게 삼촌입니다. 오늘도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아요. 그 여름철 파리 퇴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파리 퇴치를 할 때,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파리를 없애는 거, 하나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. 그 오늘은 그 파리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파리를 퇴치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구더기 자체가 안 생기게 하면 더 효과적이죠. 그래서 구더기가 안 생겨도 외부에서 파리가 날라오기도 합니다. 그 파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게 있으면요. 오늘은 파리 퇴치법. 그 농약방에 가시면 빅카드라고 있습니다. 빅카드. 그 빅카드를 구입하셔가지고요. 설탕 있잖아요. 흑설탕도 되고 백설탕도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흑설탕을 많이 쓰고요. 그 흑설탕을 물에 타가지고 진하게요. 그래서 빅카드를 좀 부어요. 이제 농약이죠. 말하자면 살충제.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분무기를 뿌립니다. 뿌리면 파리들이 날라와서 그걸 먹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어요. 근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흑설탕을 구매를 해가지고요. 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. 흑설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탑니다. 그걸. 타고 희석을 하는 거죠. 그 빅카드라는 농약 살충제를 좀 넣어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게 흑설탕을 쓴다는 거. 그냥 찬물에 타지 않고 그걸 이제 끓인다는 거. 물에 끓여가지고 흑설탕을 물에 넣고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희석해가지고 빅카드를 집어넣는다는 거. 그렇게 해가지고 파리가 많이 온 자리에다 치면요. 파리들 금방 날라듭니다. 단내를 맡고요. 이제 칠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. 보통 파리는 15도가 넘으면 나와요. 15도가 넘으면 나오니까 15도가 넘었을 때 치는 게 좋습니다. 뭐 땡볕에 뜨거울 때 쳐도 좋겠죠. 근데 이게 저녁 무렵에 치거나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. 반대로 모기약은 어때요? 모기약은 낮에 치는 것보다는 저녁 해질 무렵에 치는 게 좋죠. 모기약은. 이슬에 풀잎에 이슬처럼 촉촉하게 묻어있게. 그렇게 모기약은 저녁에 치는 게 좋고요. 해지고. 그 파리약은 해가 쨍쨍할 때 치는 게 좋습니다. 15도 이상 되었을 때 무조건. 그래야 나오니까. 그렇게 약을 치면 막 날라들어요. 날라들고 먹고는 엥 하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. 그냥 그렇게 하면 한여름 그 파리를 많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시간 될 때는 파리 아예 그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.